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물론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에서만 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초점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로 좀 폭을 좁혀보고요. 여러분 그 주도성 연습을 좀 해보라고 이제 그 과제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 지난 차신 내용이죠.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학습을 한 거 주도적인 내가 책임을 지고 뭐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고 했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들어보면은 해볼만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성공하는 법칙을 코비 박사님이 쓰신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 우리나라 동양적인 그런 그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 말씀과 접목을 해보면은 결국 이 나를 낮추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이런 주도성 연습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주도성 연습이 뭐였어요? 그 외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외부의 어떤 뭐 사람이나 상황이나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할 걸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말은 맞지만 잘 안 되는 게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나는 잘났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나에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예, 성공의 법칙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이 내 생각은 모두 틀렸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있고 입장도 있고 나도 배운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낮추라는 거 하심하라 그러죠. 이를 겸손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예, 이게 돼 있으면은 이게 더 큰 거기 때문에 이게 돼 있은 다음에 주도성 연습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도성 연습을 하면은 벌컥 화가 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니까 저도 연습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걸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서 이 화가 벌컥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나를 항상 낮출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사실 이 우주 차원에서 보면 내가 별거 아니죠. 뭐 눈 뜨자마자 하늘의 보살핌으로 하루를 살고. 뭐 해가 뜨고 이래야지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결국 내가 그렇게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주장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를 낮추면서 이 연습을 해야지 하늘도 도와준다는 거 결국은 남에게 선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배워도 저절로 알아서 주도성 연습을 하고 있어요. 눈만 뜨면 뭘 도와줄까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는 공부고 이 선행을 하면서 또 자기를 낮추면서 이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은 아마 해보세요, 여러분들. 화가 벌컥 날 거예요. 왜 안 되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좌절하기 쉬운데 그때 바로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것 자체도 왜 안 되지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눈치를 채시고, 그럴 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우리가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협조를 부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의 그 학습 목표는 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갈등. 그리고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장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척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핵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젊은 여자들에게 그 섭식장애. 그러니까 너무 날씬해지는 거에 집착해서 뭐 안 먹는다든지 또는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그 과식을 하게 된다든지 불만을 먹는 걸로 때운다든지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직장생활 초기에 적응 문제는 당연히 크겠죠. 뭐 보람을 얻고 그죠. 하지만 스트레스 원천이기도 하다. 업무를 충실하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승진되고 감축 대상,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파커와 스필그는 현대 조직의 모순은 조직에 우리가 취직을 해서 성장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승진도 하는데 한편적으로는 조직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 성공만 보장하는 게 아니고 불안정한, 모호한, 또 경쟁, 또 일로부터의 압박감을 겪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는 특히 사람을 채용할 때는 효율성과 경쟁을 통해서 사람을 검증하기 때문에 많은 그 직업 스트레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당연하다고 보시고 그 심신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지를 보시겠습니다. 예, 그 직장 스트레스는 일단 직무 스트레스, 일에서 오는 거, 일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 시간에 쫓긴다, 또 그 성과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평가를 받는 거, 또는 죽어라고 일했는데 보상이 뭐 좀 불공평하다, 업무 환경이 좀 이렇게 뭐 휴가가 적다라든지 뭐 이런 거.
인간관계는 아무래도 그죠? 이 집단 구성원과 공적과 사적인 인간관계. 심리적 부담이 오죠, 아무래도 그죠? 그리고 직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냐. 구성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근무한 곳은 주로 이제 학교 교무실 같은 데인데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특수한 분위기. 공통적이죠. 모든 교사들이 겪는. 근데 이제 특히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지고.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직무 동기를 높이기도 하고 저하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이 스트레스가 두 개가 많으면은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딴 데로 가버릴까? 이직까지 고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초기의 적응 문제는 새로운 업무 파악과 인간관계에서 오는데 어쨌든 그런 층층시야, 위계적인 관계 적응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각오하면 되고, 그죠? 그런 인간관계 특성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명시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눈치껏 해야 되는 암묵적인 그런 기대와 규칙을 일단 지키는 것이 기본이죠. 이걸 지키는 게 월급 받으니까 지켜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말하라고 했지만 내가 이걸 지키겠다.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상사와의 갈등에서 이제 불만을 많이 일으키는 상사는 부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좀 무시하거나 부당한 평가하는 사람들, 편애나 홀대, 어떤 사람은 이뻐하고 뭐 이런 거. 또 상사들이 볼 때 불만스러운 그런 부하는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 오래 못 다니겠죠, 그죠? 또 사사건건 그 저항하는 부하.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은, 과장님 생각은 그렇군요, 라가 아니고, 그건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죠, 그죠? 또 예의가 부족하거나, 규칙을 잘 안 지고 개별 행동을 한다. 원만한 상사 부하를 위해서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거. 내용은 좀 평범한 얘기들이죠. 동료 직원과의 갈등은 뭐예요? 나이나 그 직함이 비슷하면서 친밀한 것도 같지만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직장에서 일을 배분할 때 똑같이 들어왔는데 불공정하게 일이 나는 어려운 일이 많다든지 또는 동기들과의 일 스타일이 차이가 있다든지 협력자인 동시에 이제 경쟁자가 동료인데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급과 승진이 차이가 나고 또 상사와 얼마나 유대관계를 맺느냐도 경쟁이 되고 또 다른 부서와도 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원활한 협조가 또 이제 동료와의 그런 갈등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직장과 가정의 갈등도 참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일과 가정과 그 갈등. 왜냐하면 가정에서 요구하는 거는 좀 제시간에 들어와서 식사를 같이 했으면 뭐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뭐 이렇게 해서 요구와 그 역할에서 나오는 그 갈등.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의 감정의 자원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몸은 하나인데 여러 군데서 나눠달라고 하니까 조화롭게 사용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십니다. 특히 야근이 너무 많다든지 맞벌이일 때. 그래서 직장과 가정은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죠. 뭐 아이들이 고3일 때만큼은 어떻게 그래서 맞벌이가 지금 어떻게 할 건가. 둘이 승진 중에서 누구를 먼저 이제 배려하고 뭐 엄마 역할을 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게 집과 직장이 안정되는 것은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직장에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부적응한 것은 일단 조직 나름대로 이제 다 그 문화가 있죠. 삼성그룹의 특징, 현대그룹의 특징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특정한 조직 구성원들이 그 직장에서 쓰는 말이라든지 가치관, 태도, 신념, 관습 이런 거. 뭐 군대는 군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다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뽑혔다는 거는 뭐예요? 조직은 자기 조직과 유사한 사람을 뽑는 걸 유인, 그죠? 끌어들여서 가까이 끌어들여서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선발해서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그게 맞아듣지 않으면은 퇴출. 시킴으로써 자꾸만 조직과 동질적인 사람, 그죠? 그 가치와 태도를 따라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취향이 안 맞는 직장은 정말 살아남기 힘들겠죠. 또 직원 간의 위계 질서가 엄격한 조직, 그죠? 막 순종하길 바란다. 권위적인 의사소통 방식. 이런 직장에서는 내가 그만큼 좀, 복종하는 성격이 좀 있어야 될 테고. 또 정서 유대가 많아가지고 걸핏하면 회식을 하고 오락이 많다. 이럴 때 굉장히 좀 그런 이론적인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직장이 또 힘들겠죠. 그래서 직장 문화가 내 성격이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적응하기 어렵다.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
또 직장에서 인사이동이 좀 많아가지고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뭐 들추다면 부적응에 대한 그런 건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가 사회에서 적응할 때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예, 그죠? 그 인간이 주변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응은 보통 이 주어진 환경에 나를 맞추는 순응 과정과, 그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동화, 두 가지가 계속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처음에 입사에서는 그대로 따라가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죠? 내가 그 틀의 변화를 주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서 이 동화시키는 거. 이런 게 서로 이 돌아가면서 어우러져야지만 적응, 무조건 수능만 해서도 발전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생존과 매우 밀접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부적응의 기준은 이제 뭐 정신건강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인간관계에서 내가 그럼 지금 적응을 하고 있나 부적응인가, 회사 그 학교나 직장에서 보실 때 첫 번째 기준은 뭐죠? 아, 내가 주관적으로 뭔가 불편하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불안하고 뭐 우울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이게 너무 심할 때, 업무에 지장을 줄 때 부적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면 괜찮은 거죠. 이게 과도하다는 건 뭐예요? 너무 그 불쾌가 심해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딴 사람이 볼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관적, 본인 기준이란 얘기예요. 본인 기준에 강도가 너무 세고 오랫동안 그렇고 상황에 별로 안 맞게 그 대인관계가 불쾌하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 이 정도면 좀 뭔가 그 부적응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신건강은 일단 강도. 그러니까 우울한 것도 어느 정도 우울한 거는 지나갈 수 있지만 너무 강도가 센지, 또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지, 상황에 맞게 우울한 건지, 지장을 주는지,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부적응 상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두 번째 기준은 사회의 문화 규범에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남자들이 좀 머리만 길러도 단속의 대상이었거든요. 미니스커트도 그렇고. 지금은 안 그렇죠. 이것처럼 그 앞에서 주관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죠? 그 사회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외연적, 암묵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행동 규범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뭔가 상황에서 어떤, 이 사회에서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직장에서 뭐 다른 사람 결혼식에 참석하는 그런 예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적절한 행동이 지나칠 때 부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쉬운 부탁하면은 내가 좀 숙여야 되는데 남에게 부탁하면서 거들먹거린다든지, 또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성생활을 질문한다든지, 친구 집에 가서 주인처럼 한다든지 이런 거, 이게 심하게 되면 이제 부적응이 되고요. 인간관계 역기능이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런 게 심해지면 자기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그죠? 결국은 인간관계가 삐그덕거리면 내 욕망이나 목표를 만족시키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권위적인 상급자, 그죠? 또는 그 매우 비판적인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지적의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아내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면 부부 사이만 악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지적을 하기보다는 내가 뭘 할 것인지 남편이 찾으라 그랬죠. 물론 지적하는 남편도 아내한테 불만이 있겠죠. 그럴 때 오히려 지적하기보다는 남편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라는 거. 또 너무 자기중심적인 아이들, 이런 게 이제 인간관계 부정이 되는 것처럼 그 정신건강에서 사회에서 주는 그런 규범을 좀 따라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부적응에는 인간관계를 피하고 보자. 또는 인간관계를 대충 겉으로만 하는 그 피상형. 또 인간관계가 좀 미숙한 사람. 너무 이렇게 자기 주장도 못하고 뭐 끌려다닌다든지 의존한다든지. 또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빠져가지고 일하러 오는 건지 친목계 하러 오는 건지 공사 구별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관계 부적응이 이제 심리장애로까지 간다는 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성격 장애는 이제 이 성격에 장애가 있다는 거는 거의 고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성격 개팍한 사람을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말이고요. 성격 장애라는 판정 받는다는 거는 직장 생활을 못할 정도가 돼야 돼요. 성격이라는 게 그 환경에 적응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그 사람의 스타일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장애가 왔다는 거는 예, 거의 이제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장애처럼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이 부적응 상태가 오래되면은 심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성격장애는 아니지만 뭔가 인간관계에 부적응이 생겨서 오래가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오래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 하던 사람들도 새로 직장 옮기면서 부적응을 나타낼 수는 있다. 그래서 심리적 고통을 받거나 직업을 일을 하는데 현저하게 부적응을 갖고 올 때 심리적인 장애라고 그런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에서의 심리 장애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이제 종류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뭐 우울증이죠. 회사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심한 좌절이나 상실을 경험했을 때 이런 거. 그래서 이 고립된 상태에서 장기간 인간관계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 혼자 있게 되면 어때요?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커지면서 더 기가 죽고 위축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이별했을 때 뭐 친구랑 헤어지거나 이런 충격적인 시련 이런 거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감정은 우울하고 슬픈 감정, 뭐 좌절감, 죄책감, 고독감, 그리고 과거를 후회하는, 내가 있으나마나 무가치함, 절망 같은 감정이 됐고, 정말 모든 게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살 생각을 하는 거죠. 의욕이 뚝 떨어지고, 생활이 침체되고 위축된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 전 우울증이 아니고, 그게 직장을 못 나갈 정도로, 그 정도가 돼야 우울증이고 나머지는 그냥 어떤 그죠? 상황 때문에 생긴 거겠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일단 그 인지 기능, 생각하는 기능이 주의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판단도 잘 못하고 결정을 못 내고 우유부단한. 그러니까 일을 맡기면 뭐 지지부진 끌고 있고 능력 발휘를 못하고 그죠? 이걸 이제 앨리스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우울증인 사람들을 약물 치료로 잠깐 고칠 수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해야지만 우울한 정서가 치료된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울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밖의 조건보다는 본인이 밖의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죠? 어떻게 해석할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 본인의 신념 체계를 기초두고. 그 우울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사건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적당한 정서를 느끼는 건 좋지만 너무 강렬한 정서, 너무 흥분돼도 일이 안 되지만 너무 우울해도 일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강한 정서와 정서가 강하면 부적응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알고 보면은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수정할 수 있는 생각을 고치는데 해답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수정 가능한 생각의 결과다. 수정 가능한데 고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는 얘기죠. 치료 목표는 환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역기능적인 사고와 행동을 고치도록 하는 게 우울증 치료입니다. 그래서 아주 환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그 기본 과정은 모든 심리장애에서는 깔려있는 게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왜곡된 역기능적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벌써 우울한 쪽에 가 있으니까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거. 그게 기분을 호전시킬 수 있다. 굉장히 이거를 생각을 합리적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합리적 사고. 이거는 뭐 앞에서 한 주도성 연습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울증에서 엘버트 앨리스는 그 이제 REBT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면은 감정과 이모죠, 그죠? R, 그 다음에 감정과 그 다음에 생각. Behavior죠. 행동이 다시요. 그 REBT는 그거의 약자입니다.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면은 감정과 그다음에 행동이 치료가 된다는. 그래서 약자로 REBT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B를 빼고 그죠? 생각만 고치면 그
감정이 고쳐진다고 했는데 연습 문제를 내봤더니 생각을 고치면서 행동을 고치도록 했을 때 더 감정도 빨리 치료된다는 걸 발견해서 REBT가 되었습니다. 앨리스는 인간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가 승진을 못해서 방해받기보다는 자기 자신, 내가 승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승진 못하면 실패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장애, 우울증의 핵심은 비난, 자기를 자꾸 비난하는 거. 우울한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우울증 환자들이 보통 사람보다 더 진실하다는 게 발견됐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자들이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 화장도 안 하고 자신감이 없죠. 그럴 때 이제 이 우울한 사람들 같은 경우 더 그거를 진실되게 보고 막 이렇게 자기를 혹평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화장하고 나서 나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자기를 좀 포장할 줄도 알고 이렇게 되는데 우울증인 사람들이 점점 치료를 해놓으니까 정상인에 가까울수록 이 진실한 점수가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자기 최면이 필요하죠.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건강한 최면은 좋은 거죠. 착각하고는 다르죠, 그죠? 착각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울증인 사람들은 너무 건강한 최면도 안 걸고 그냥 40, 50대 아줌마가 화장도 안 하는 얼굴로 자신감 갖는다는 건 어렵죠. 그럴 때 자신감 가지려면은 화장이라도 하고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곧이곧대로 거울을 보면서 뭐 체념한다거나 우울증 걸리기 쉽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하고 상담하면 기운이 쭉 빠져요. 너무나 꼼꼼하게 이렇게 진실하게 보는데 이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신감을 너무 비난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나 남을 비난하는 걸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인지치료적인 관점에서 ABCD를 공부했었는데요. 어떤 환자가 그 상담소에 올 때는 증상 때문에 옵니다. 어떤 결과적으로 괴로우니까 오겠죠. 그죠? 그래서 컨시퀀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증상 때문에 오는데 와서 얘기하기를 사건이 있었다. 그죠? 뭐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그 증상이 생겼다. 근데 그런 사건은 우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진도 나고 해고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신념이 문제다. 빌리프라고 그러죠. 그죠? 빌리프. 9시 뉴스에 몇 명 죽는 건 우리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이 뭐 그죠? 손가락으로 다치면은 와, 이게 웬일인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이 평소 우리 신념이 그죠?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나에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예, 사건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신념은 바로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D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하는 게 아니고 디스퓨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규칙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그죠? 우리 집에 사고가 난 것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논리가 맞는 건지 또 검증 가능한 거지. 검증 가능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밝힐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만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 검증할 수가 없죠. 그죠? 또 실용성. 우리 집에 절대로 불행이 생기면 안 된다고 사고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맞다고 쳤을 때 그 생각을 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불안하기만 하죠, 그죠? 그래서 사건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경직성. 너무 자기 생각만 요구했을 때 더 우울하고 불안하게 될 수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서나 행동이 파급 효과가 더 병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생각, 신념을 고쳤을 때 효과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ABCDE라고 여러분들이 주도성 연습 못지않게 들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마음이 왠지 뭐 찌뿌둥한 것 같다. 그러면은 벌써 증상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지? 어떤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나를 항상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너무 가지고 있으면 쫓기는 느낌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뭐뭐 할 것이다. 주도적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자꾸만 구속하게 하는 당위적인 생각, 해야만 한다는 되게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대해서 하는 당위가 있죠. 그죠? 자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성공이나 인정을 바라는 마음.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번 학기에 뭐뭐 해야만 된다. 그거는 경직된 사고고 오히려 주도적인 거는 난 이번에 성적을 받기 위해서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죠?
너는 타인에 대한 당위. 딴 사람은 나를 반드시 공평하게 대접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공평하게 대접하는 것 같지만 또 차별 대우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조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집에는 물난리가 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해야만 된다고 자꾸 우기게 되면은 생각을 과장하게 되고 자기를 비하하고 인내심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조그만 사건에도 불안하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ABCD를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시고요. 이 논리적으로는 뭐예요? 앞뒤가 맞는지 또 현실적으로 밝힐 수 있는지. 그죠? 대학 못 나오면 뭐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검증할 수 없죠. 그죠? 대학 못 나왔다고 100% 그렇다는 걸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그죠? 얼마 잘 된 사람 많잖아요. 그죠? 또 그 생각이 자기한테 무슨 시종 도움이 되는지. 헬프. 그 다음에 그 생각은, 그죠? 아,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생각은 자꾸만 자기를 경직되게 만들고, 뭔가 자꾸 자기를 부족하고 요구하게 된다는 거. 정서와 행동의 파급 효과가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딴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너무 뭐뭐 해야 된다고 자꾸 우기기보다는 딴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주도성 연습을 앞에 먼저 한 겁니다.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이런 강의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에 불과한 게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공포증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울증도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증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이거는 전문가가 내리는 거예요. 우울한 것도 일을 못하게 된 게 6개월 정도 직장을 못 나갔다. 이 정도가 돼야 뭐 우울증이지. 그냥 탁월한 성격이 좀 우울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우울증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뚜렷하게 나를 우울하게 하는 사건이 있어도 우울증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건을 겪었어도 사건으로 인한 우울증이 1년 가까이 간다면 그때는 조금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우울증에 걸리기 쉬웠던 사람이 그죠? 내가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인데, 그냥 좀 복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적게 갖고 살면은 조금 기분이 그냥 센치멘탈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큰 사건 겪게 되면 그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건 사회공포증이죠. 사람을 지나치게 그 두려워하는 거. 이것도 이제 수줍어하고 이런 정도를 지나서 아예 사람이 무서워서 같이 밥도 못 먹고 뭐 이런 정도. 그죠? 그래서 이제, 공포증을 포비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회공포증은 불안장애에 들어가는데 이제 불안이 사람을 향해서 불안해하는 거. 사회적인 상황, 사람을 만나거나 과제 수행, 남 앞에서 발표하거나 이럴 때. 그것도 이제 어쩌다 한두 번 떠는 게 아니고 뭐 사춘기 때 같은 데는 이런 게 많아요. 20대까지만 해도. 저도 30살 될 때까지는 어디 가서 남 앞에서 말하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사회공포증까지는 아니죠. 이제 공포증 그것 때문에 아예 직장을 못 다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지속적인 공포.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 상황에서 딴 사람이 나를 누군가 나를 보는 것 같고 또 내 흠집, 나의 잘못된 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고 모욕당하는 것 같고 내가 또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남들이 볼 때. 그러니까 뭐 악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뭐 어쩌다 식사하러 가도 아주 그냥 그 내가 불안한 걸 참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모르고 이렇게 물을 없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죠? 얼굴이 빨개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긴장되고 심장이 빨라지고 손이 막 떨린다. 그러니까 악수도 못하고 뭐 진땀이 나고 배가 아프고 막 정신이 막 혼미해지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공포가 그죠? 비현실적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포에 쫓겨다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 만나는 걸 피하려고 그러죠. 사회적 상황. 그래서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돼가지고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생활을 못할 때 그럴 때만 사회공포증이지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직장이 바뀌어서 뭐 이럴 때 느낀 거 그런 거는 사회공포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두려움하고 공포증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회공포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증상이 조금 있을 때 자기를 도와주는 자조 기술은 뭐예요? 너무 피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접근하면서 반응하라. 그러니까 나는 좀 불안해하고 있어.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시선 접촉을 너무 눈을 피하지 말고 적당히 봐가면서 적절하게 인사해라. 꼭 뭐 세련되게 인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하면서 내가 말을 못하는 대신에 남의 얘기를 잘 듣고
머릿속에서 아,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리고 나도 당신들한테 끼고 싶다는 걸 보여줘라. 그러니까 좀 자신 있을 때는 슬쩍 나서보기도 하고 솔선수범도 해보고 그죠? 그리고 내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죠? 그 사람에게 주의를 돌리면서 뭐 궁금하신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눈치 보면서 웅얼거리지 말고 내가 바보같이 보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웅얼거리지 말고 말을 조금 해도 좋으니까 분명하게 해라. 또 어느 정도 내가 말을 못하고 침묵을 견딜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그 침묵도 그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어디에 앉아서 언제 음료수 컵을 들어 올리고 무슨 얘기 할지 두려워하지 말고 딴 사람이 하는 대로 좀 이렇게 따라 하라는 겁니다. 남이 물을 먹으면 나도 좀 이렇게 적당히 먹어보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언제 물을 먹고 이렇게. 아마 사회공포증이 없는 분은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남하고 식사하고 뭐 이런 게 두려웠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뭐죠? 좀 자존감이 낮다 그러죠. 저처럼 이제 엄격한, 너무 엄한 어머니 밑에서 커가지고 거의 뭐 눈 뜨면서부터 이제 지적이 많으시죠. 완벽하신 그런 부모님들, 완벽주의이신 분들이 애들이 이렇게 주눅들게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있을 때 아이들이 어디 나섰을 때 엄마한테 받았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적절한 시점에서 심사숙고해서 반대 의견도 내놓으면서 내가 의견 내놨더니 남들이 반대하더라. 이런 거, 비난에 대한 거. 이것도 좀 참으라는 겁니다. 내가 누가 나를 반대했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좀 탄력성을 키워라. 탄력성을 키우려면 뭐예요? 항상 빳빳하면은 부러지기 쉽고 좀 뭐 기가 죽을 때는 죽고 이렇게 용수철이 딱 눌렀다가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너무 단단하게만 자존심을 내서도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뭐 기가 좀 죽을 때는 죽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방을 하라는 겁니다.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을 또 이제 우리가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동료가 사회공포증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미리 짐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같이 가지만 네가 정말 남들하고 있기 어렵다면은 벗어날 수 있어. 너 먼저 가게 해줄게. 파티에서 너 먼저 가도 돼. 외부에 이제 외국의 경우죠.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두려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핑계. 아,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안 갈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댈 때 그 사람을 격려해 주고 그죠? 그래도 한번 가보자. 제안하고 그 사람이 저항을 해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그 사람을 데리고 성공적으로 외출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잘 될 거라고 짐작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죠? 속임수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어디 외출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되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이렇게 결정해놓고서 가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너도 말 좀 해봐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조금씩 어려운 걸 시도해보고 또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조금씩 접근해서 다음 단계로 가도록 혼자 결정해서 상대방을 강요하지 말고 계속 연습하는 기분으로 격려해주고 그죠? 또 그렇게 연습하는 동안에 그 심정이 어떤지 감정을 좀 물어봐주고 또 혼자 연습을 성공하면은 굉장히 너도 같이 가니까 이렇게 기분 좋잖니 이렇게 다음에 또 가고 싶게 감정을 나누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알코올 관련 장애가 이제 뭐 술, 그죠? 담배, 커피 다 속하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술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는데요. 적당히 마시면야 긴장을 풀어주지만 인간관계가 술술 넘어가지만 과도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알코올 의존 단계는 뭐예요? 내성과 금단이 나타난다. 내성은 뭐죠? 기분 좋아지는 게 처음에는 소주 한 잔이더니 한 병이 됐다. 이렇게 점점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걸 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끈끈하면 정말 너무 못 살겠다. 이걸 바로 금단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거. 알코올 남용은 뭐예요? 너무 많이 과도하게 섭취해서 학생, 학업, 직장, 가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폭력,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렇게 법적인 처벌까지 받는 심한 단계고 그 다음에 그 평소죠. 평소에 자기 주장을 못하고 꾹 참던 사람들이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그냥 할 때
예, 알코올 관련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너무 소심하다든지 그럴 때 쌓인 게 많을 때 술로 푸는 것도 적절하게 해야지 의조원에서 남용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술 없으면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해봤더니 사실은 스트레스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좋아질 거야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은 실험을 해봤더니 술을 조금만 탄 물을 먹어도 술을 먹은 것처럼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술은 사실 술 자체가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보다는 내가 술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너무 술에 기대하지 않는 거를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섭식장애는 요즘에 이제 먹고 살 만하니까 사람들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데요. 인간관계 스트레스에서 젊은 여성들이 특히 먹는 걸로. 섭식장애라는 게 나왔는데 심각한 문제가 될 때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신경성 식욕이 아니라 식욕이죠. 식욕 부진증은 뭐예요? 체중이 늘어나서 뚱뚱해질까봐 극심하게 두려워해서 억지로 안 먹는 거죠. 비정상으로 하면 허리가 뭐 22인치 막 이렇게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해서 죽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자기는 죽을 줄 몰랐겠죠, 그죠? 영양실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꾸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실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몸에 영향을 주는 거죠. 마음에 너무나 있는 그대로 자기의 자신감이 부족했을 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몸에 집착을 하게 되면 너무나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근데 제 주변을 보면은 뭐 잘생기고 성공한 사람이 꼭 그렇게 날씬한 여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쁘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내가 있을 때 자꾸 밖에 기웃거리고 관심 가지면은 자꾸 몸매에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주도성 연습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거 그냥 뭐 세수하고 뭐좀 마사지 가끔 하는 거이 정도라면 여기에 열중하는 게 낫지 남들이 어떤가에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도성 연습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성 폭식증도 너무 먹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햄버거 몇개 먹고, 그죠? 살찔까봐 그걸 뭐, 그죠? 구토제를 먹고. 이걸 반복했을 때. 어쩌다 해본 사람은 괜찮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많이 먹으면서 단기간에 여러 가지를 먹고 가끔 TV에 나오죠. 그죠? 조절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래서 뭐 이뇨제 관장약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어떤 게 유발되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 관계가 원만하지 않죠. 그죠? 먹는 데 마음이 많이 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주로 부모님이 너무 아이들에게 닥달하거나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 불안하고 하면 먹는 걸로 막 때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게 구강기 성격이라고 정신분석에 나오죠. 그죠? 우리가 아기일 때 엄마 젖을 먹으면서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에 어른이 돼가지고도 마음이 허전하면 자꾸 먹는 거, 입에 뭔가 수다를 떤다든지 간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인간관계 갈등이 많을 때더 먹는 거에 집착하고 또 외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할 때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매스컴이 문제라기보다도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이에요. 아줌마들에게 동안을 강조하는데, 뭐 보톡스 맞고 나온 연예인들이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죠? 일반인들이 이거 따라하기인데 비용부터도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왜그 정도로 예뻐야 되는지. 그 정도로 예쁘면 좀 피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주도적인 사람이 될 건지, 그죠? 남의 관심, 남의 눈치 보느라고, 스트레스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신체형 장애는 뭐예요? 마음의 원인이 있는데 그게 몸으로 나타나는 걸 신체형 장애라고 합니다. 인간관계 갈등이 심해지면은 병원에 가니까 정상이에요, 신체 증상이. 근데 나는 아픈 거죠, 그죠?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어디가 뭐 뻣뻣해진다, 몸이 뻣뻣해지거나 감각, 뭐 눈이 침침해지고, 청력도, 또 뭔가, 물을 마셔서 뭐가 걸린 것 같고,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소화기 장애가 또 있고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사실은 병원에 가도 원인이 안 나오는 게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예요. 그 신체형 장애는 뭐죠? 마음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으로, 근데 자기는 그게 있는지 눈치를 채면 되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꾹꾹 참고, 몸의 증상에만 집착을 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고, 그거는 뭐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염려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와의 문제, A 상사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지 책임감을 가지면은 거기서 좀 벗어난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걸 자꾸만
몸이 아픈 거에만 핑계대고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뭐예요? 아주 뭐 특징 카드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닙니다. 근데 진짜 환자랑 그러니까 진짜 환자는 뭐죠? 진짜 환자는 정말로 몸이 아파갖고 증상이 나타난 사람. 건강염려증은 뭐예요? 몸은 정상인데 본인이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 건강염려증 환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환자들은 자기가 환자인지 잘 몰라요. 살다 보니까 그냥 뭐 암에 걸린지도 몰랐다. 병원에 가보고 알았다. 이런 환자가 많은데 건강염려증 환자들은 책 같은 걸 찾아보고 자료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환자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아, 언니 내가 소화가 얼마나 안 되냐면 말이야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하는데 그거 좀 수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내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있다. 근데 그게 진짜 환자인지 아닌지는 좀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신 건강에 대한 내용을 조금 그리고 우리가 번개불에 콩 굽듯이 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인간관계 부적응이 이제 사실 직장의 부적응, 학교의 부적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마음의 장애로 나타난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정도가 문제죠.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힘들다는 거 게시판에 올라오죠, 그죠? 어쩌다 휴가를 받았는데 더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는 그냥, 그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오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사했더니 뭐, 미국은 크리스마스 같은 게 큰 휴가잖아요, 그죠? 보너스도 나오고. 이럴 때 오히려 또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혼식 때 스트레스가 높고, 이렇게. 시험, 뭐 실패 이런 것만 스트레스가 아니고, 기쁜 것도 스트레스가 되는데, 스트레스는 그냥 뭐죠? 변화에 따라서, 내 환경이 변하면 친구처럼 따라오는 게 스트레스인데 그 친구가 없어지길 바라기보다도 그 정도를 그죠 정도를 내가 조절하려면은 정답은 역시 앞에 강의한 대로입니다 그죠 자꾸만 무엇 때문에 뭐 이렇게라고 밖에다가 핑계를 대기보다는 그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자꾸 내가 찾아가지고 조그만 것부터 책임지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드는데 그게 다만 장애로 나타난 거는 병원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체형 장애는 아무래도 병원에 가면 안 나오니까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특히 신체형 장애 많이 걸리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어머니 같이 감정적인 분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관절염 치료하는 대가를 만나봤는데 그분 말이 한에 맺힌 게 많은 우리나라 아줌마들 화병이 많은 분들이 신체형 장애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부간의 갈등 남편 안 풀어지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쌓여서 아무래도 그런 마음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뭐예요? 결국 피가 탁해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건강은 혈액이 깨끗해야 되는데 아무리 건강 음식을 먹고 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액이 탁해지면은 그게 우리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뼈에 쌓이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자연건강법에서 자꾸만 단식, 소식을 강조하는 게 그거죠. 그렇죠? 이렇게 외부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 음식 같은 걸 줄이고 깔끔하게 먹어서 이게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거. 마음에서 화를 내거나 그런 것도 전부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것은 이런 신체형장애, 우울증 모든 것이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건지를 구별해서 병원에 갈 건 또 가야지 무조건 주도성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상담 심리학 전공이기 때문에 정신과 범위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진단을 해보시고요. 그 주도성 연습을 해가지고 어떤 병도 예방하는 게 최선이죠. 그죠? 오기 전에 예방은 뭐예요? 아예 딱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고 못 오게 병이 못 오게 막는 게 아니고 오더라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마음에 그 건강한 것도 적금해놔야죠. 뭐 그죠? 적금 만든다고 보험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한 마음, 내가 알아서 하려는 마음을 조금씩 연습해두는 걸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에 나오는 그 학습 정리라든지 평가 문제 꼼꼼히 풀어보시고요. 다음 자시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